출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최기대명사, 이 관용 표현 암기하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볼까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 원 셀프는 혼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인사 뭐라고 그래요? 바이바이 그러죠?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러면 친구들은 다 가고 나 혼자 남아있죠? 그래서 바이 원 셀프는 혼자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원셀프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 포로는 누가 탈출할 때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주죠. 혼자 힘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자, 이니셀프는 본래 이런 뜻입니다. 이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때 나오는 이는 안에 이런 뜻입니다. 네 안을 한번 볼래? 그래서 이니셀프는 무슨 뜻? 본래, 본질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of itself가 있는데, 이 of에 나오는 어는 한국말 어하고 똑같죠. 어라. 어라? 차가 저절로 가네. 그래서 of itself는 저절로. 자, beside oneself요. beside oneself는 미친 이런 뜻입니다. 비싸이로 막간 사람, 미친놈의 새끼. 그래서 beside oneself는 미친. 자, make oneself at home. 만들어라. 네 자신을 집에 있는 것처럼 make oneself at home은 편안히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help oneself to 음식은 이 help는 도와라, 네 자신을 음식까지 이런 뜻입니다. 네 자신을 음식까지 도와라. 그래서 많이 처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elp oneself to 음식은 많이 처 먹어라. 자, between ourselves죠. between은 뭐뭐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그죠? 즉, 네와 나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come to oneself 이런 뜻인데 come은 오다, 이거 자신에게 오다, 그래서 제정신이 들다, 의식을 찾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암기할 때 예문을 통해서 함께 암기를 하시면요 훨씬 더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PT 봉선생이었습니다.